그 순간 바로 막 애기 때리고 내용인즉 늘 온몸으로 부딪히고 스킨십하면서 함께 뒹굴고 놀아주는 열혈 아빠. 집이 조용해질 때쯤 안드류는 등교 준비를 하는데. 맨날 전 한 것도 없는데 맨날 저보고 시어래 힘들다고. 본인이 다 애기 짧대 시어요. 그래 맞다. 그래 이제 버스비 한 푼도 아끼는 알뜰한 남편 안규. 그가 다니는 학교는 아내와 인연이 깊다고. 우리 와이프도 옛날에 같은 대학교 다녔어요. 근데 다른 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석사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여기 몇 번 왔어요. 우리 와이프랑. 우리 와이프 저를 데리고 아, 내가 여기서 옛날에 공부했다. 내가 맨날 1등 했다, 자랑 많이 하고 올라와서 뭐 산책 같은 거 하고 뭐 운동장 가서 뭐 좀 놀고. 7살 연상이었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6년 전 결혼식을 올린 안드류. 이젠 세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가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아기 낳고 나서 그때부터 책임감 많이 생겨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다가 다시 공부하기로 했어. 낮에 공부 안 하고 밤에 애들 자고 나서 제가 공부 그대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공부 새벽 2시, 3시까지 하는 스타일입니다. 육아와 집안일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매 학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는 지독한 공부벌레 안드류. 그는 가장이고 아빠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얘기한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길. 끝났어요. 오늘도 혼자 남자 학생이? 교수님 빼고 네, 저 혼자 남자. 유일한 청일점 안드류. 어쩐지 심하게 집중한다 싶었어요. 그날 오후. 아기야. 장난기가 또 발동한 둘째 로지. 해결사 아빠에게 긴급 연행. 놀이방으로 후송되는데 아빠와 함께라면 마냥 신이 나는 둘째 로지. 그런데 어딘가 눈에 익은 이 방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안드류의 공부방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근사한 아이들 방으로 대변신. 제니 온다고. 제니 연구 사람들 침대 아니면 못 자거든요. 침대를 새로 하나 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안디가 누리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 자기 방으로. 그리고 2층 침대를 그냥 샀어요. 그래서 제니 오면 이제 위에서 자고 누리는 그냥 밑에서 자게끔. 네, 영국 할머니 와요. 또 예쁘게 하니 일부러 아기처럼 하지 말고. 동생 생기고 나서 일부러 아기처럼 얘기를 해. 요즘에 계속 혀 짧게. 엄마 이제 해줄대요 막 이러고. 잠이 와서 그래요. 잠이 와서 그래요? 네, 우리 누리 누구누구 와요? 우리 공항에 누구누구 보러 가지? 영국 할머니. 영국 할머니 모시는 거야? 어? 또? 영국 할아버지 또? 고모. 고모? 큰 고모가 와요? 작은 고모가 와요? 큰 고모. 큰 고모? 큰 고모 이름 뭐예요? 아기 제니. 제니, 제니 고모가 와요. 누리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응. 와. 이번에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우리 큰 누나도 같이 오실 거예요. 우리 큰 누나 한국에 처음이에요. 일이 있거나 자기도 딸 한 명 있어서 뭐 딸 학교 다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못 왔는데 이번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올 수 있어요. 부모님? 영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생기 넘치고 유쾌해진다는 남편 안드류. 부모님 오시면 좋은 게 안드류가 갑자기 너무 행복해요. 영국 가족들을 오면 이제 한국에 지금 친구들도 없잖아요. 친구도 없고 이제 뭐 저하고 애기들밖에 없는데 사실 외롭잖아요. 외로운데 영국 부모님 오신다면 표정이 달라져요. 한 일주일 전부터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저한테도 되게 잘해주고 막 그래요. 뭐 저 불편한 거는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있잖아요. 저 하나 불편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저는 며느리니까 있잖아요. 오시는 게 좀 불편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막 좀 불편하고 먹는 것도 그 부모님 와 계시는 동안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랬었는데.